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업. 오늘은 지난 시간 도수문표에 이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수문표라고 자료를 각 계급으로 나눠서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정리해서 나타낸 표라는 도수문표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란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우리 이 도수분포표를 위에 히스토그램의 정의에 맞춰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라 하면은 이 수학 성적을 나타낸 도수분포표에서 50점 이상, 60점 미만, 60-50은 10, 70-60은 10, 80-70은 10, 이렇게 각 계급의 크기 10을 가로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 도수, 여기선 학생 수가 도수이죠? 이 학생 수를 세로로 해서 나타낸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럼 여기 수학 성적에서 각 계급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50에서 60 간격을 10으로 나타내주고, 도수 2, 4, 6, 10, 6, 3 이 도수를 세로로 했기 때문에 간격을 1씩 나타내서 세로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도수에 맞춰서 그림 칸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먼저 수학 성적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수는 2명이기 때문에 50점에서 60점인 학생은 2명, 60점에서 70점은 4명, 70점에서 80점이 가장 많죠? 10명입니다. 80점에서 90점은 6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3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채워봤는데요. 이런 히스토그램만 딱 봤을 때 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계급의 크기가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계급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위에서도 60-50은 70-60은 80-70은 90-80은 100분의 90은 10 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 가로를 이 계급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급의 개수는 그럼 직사각형의 개수겠죠? 이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 하면 여기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70점에서 80점대이죠. 즉 이 말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가장 긴 계급, 세로의 길이가 가장 긴 계급은 수학 성적이 70점대에서 80점대인 학생이기 때문에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도수와 가장 큰 계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 수는 도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도수는 학생 수이기 때문에 2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은 25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수는 25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히스토그램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은 지난 시간에 배운 도수분포표처럼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 성적을 70점에서 80점대인 학생이 제일 많고 또 수학 성적이 50점에서 60점대인 학생이 가장 적다라는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는 알 수가 있지만 이 별량의 실제 값은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 이 수학 성적의 자, 별량이란 키나 몸무게, 성적 등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키나 몸무게, 성적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수학 성적이 50점에서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수가 2명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이 두 명의 실제 점수가 몇 점인지, 50점에서 60점 사이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정확히 몇 점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